안녕하십니까. OBS 인사이드 유영선입니다. 오늘 인사이드에서는 골목 상권을 놓고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와 법인 설립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강화 조력발전소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는 크게 늘어난 반면 동네 구멍가게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형마트가 200여 개 늘어난 반면 재래시장과 주택가의 소형 점포들은 약 14만 개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골목 안으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몸집을 줄이고 슈퍼마켓 쪽으로 눈을 돌리며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 그리고 이들에 맞선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그 현장을 OBS 인사이드가 다녀왔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마트들로 동네는 어느새 대형마트 각축장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주택가 골목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골목 상권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 대형 유통업체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이제 거대 유통기업과의 생존을 건 싸움에 나섰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옥년동에서는 홈플러스 측과 지역 상인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한창이었다. 물건을 들여놓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상인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고성이 오갔다. 지역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 신청을 내자 이에 맞서 홈플러스가 옥년점의 개점을 서두르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결국 이날 홈플러스의 개점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고 며칠 뒤 홈플러스 측은 자진해서 입점 보류를 결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온몸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아내고 있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은 옥년동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7월 27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의 개점 예정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반대 여론 때문인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상인들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감만 감돌고 있었다. 내가 했듯이 여기 세탁소도 요만하게 놓고 한다가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휴대폰도 여기다 내놓고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5일째 24시간을 밤낮 없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구만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이 생업도 포기한 채 이곳에 나와 노숙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생존권이죠. 일단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그 물량 공세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현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인데 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요, 지금요. 네? 이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모든 그 시스템 자체로 봤을 적에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4년 전,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도 갈산동 상인들은 한바탕 폭력을 치러야 했다. 옛날에 여기 이마트가 입점했을 때 이 동네 슈퍼가 엄청 많았대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지하상가 같은 밑으로도 슈퍼가 있고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한 50% 넘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할 예정인 이곳 갈산동 주변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입점해 있다. 제작진은 마트 간의 이동 시간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각각의 대형마트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 2분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대형마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또 다른 파도를 마주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암담하죠. 뭐 아무래도 잘못하면은 뭐 가게를 고만둬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싸울 수 있는 여지도 여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은.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들이 난립하면서 지역 상권은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됐다.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해묵은 갈등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성장했다. 실제로 2005년 273개였던 기업형 슈퍼마켓은 4년 만에 무려 700여 개로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와 심야 영업,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빠르게 골목 상권으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와서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물러서겠어요? 3개월, 6개월 물량 공사를 해서 할 건데 경쟁력이 없죠, 저희들은. 거대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들의 싸움. 상인들은 이 승산 없는 싸움의 마지막 희망을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에 걸었고 옥련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사업조정신청이 쇄도했다. 갈산동 상인들 역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결과는 일시 사업정지 권고. 유통업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개점을 막아낸 갈산동 상인들 사이에는 안도와 흥분이 함께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농성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까 노심초사했는데 우리 그 상인 여러분의 그 단결된 모습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같이 이런 일시 중지라는 끌어내게 돼가지고 대단히 감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결정이기에 홈플러스 측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하나같이 이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다. 이게 뭐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이런 그 종류의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일치단계에서 항상 그 주시하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상인들은 즉각 일치단계에서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년 전 시장 입구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선 북의 종합시장. 시장 곳곳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이쪽 옆 가게는 문을 아직 안 열었나요? 네, 안 열어요. 닫은 거예요? 언제부터 닫았어요? 한 달? 석 달 됐어요?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안 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긴 지 2년 만에 문 닫은 가게만 6곳. 기업형 슈퍼마켓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처음에 한 1년은 몰랐는데요. 가면 갈수록 많이 적어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다 줄었을 거예요. 그전하고 비교해서 한 50대 50이라고 50% 정도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조금씩 하면 해서 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데 힘들어요.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그건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경품 행사 이벤트 회사도 몇 번 해봤고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부계시장 같은 이런 규모에서는 쉽게 해서 배송 시스템을 갖다가 단체적으로 무슨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나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끌어들인다든지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요. 시장 입구를 막고선 기업형 슈퍼마켓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한두 가지라도 사야만 그 물건을 사면서 또 옆 가게에 것도 사고 또 다른 가게에 것도 사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구매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게 앞을 탁 막고 있으면 그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 자체로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다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이웃에 문을 닫는 가게는 하나둘 늘어가고 어느덧 부계시장은 활기를 잃은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슈퍼마켓들이다. 홈플러스 간판 딱 들으면서 이 동네 그 슈퍼가 전체 다 내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쯤 됐죠. 오픈할 때. 벌써 간판 다니까 이 단지 저 단지 얘기할 거 없이 슈퍼들이 다 내놨어요. 근데 누가 인수를 안 하죠. 그거 보고. 남은 슈퍼마켓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우유도 똑같이 봤거든. 우리는 원래 이런 데하고 거기하고 50원 차이인데 똑같이 받아요. 저쪽이랑. 우유라 근데도 저쪽에 가서 산다니까. 우리도 포인트 다 해주고 하거든. 근데 거기 포인트 준다고 거기 이용을 하더라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후 중소유통업체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지금 상태로는 6개월도 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해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죽어가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외침과 달리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지역형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상권에 대해서 좀 직계 효과를 높이고 좀 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기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구입해서 그곳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생산품이 아니면 지역에서 나왔던 그 지역에서 전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는 불을 그러니까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지역에 세금도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불을 모조리 다 빨아가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 경제 붕괴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또 내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로 표시 안 되는 효과도 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시장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대기업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 잘 나가면 뭐합니까? 시장이 다 죽어서 소비개발이 붕괴되는데. 골목 상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갖는 역할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상인분들은 지역에서 1터와 그 3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몰락하게 되면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줄 분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차별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은 단순히 지역의 상점 몇 개가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규제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라든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내지는 계열회사의 그런 그 유통시설까지 대상으로 등록제를 확대하고요. 그러면서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그 반경 500m부터 그 이상까지 조례로 정하는 법인 내에서는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이제 등록의 조건이 그 아주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마 더 이상의 대형 그 유통시설이 그 입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주 역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 측은 이곳에서도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점을 보류한 상태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저지하기 위한 상인들의 움직임은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운동으로 진화했다. 만약에 현수막 거는 데가 지정대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현수막을 만들어달라. 그 돈 번 재화들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되고 돌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지 본사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상가 몇 개 문 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 전체에 아주 슬그머니 우리한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기업형 슈퍼마켓 저지에 동참한 후로는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다. 괜히 이제 머리가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죠. 괜히 내가 가면 누가 날 본 사람도 없고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재래시장을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이 피어가는데 소비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무엇보다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주민들. 눈앞에 편리함만을 쫓는 것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야말로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상인들. 이제는 그들도 물러설 곳이 없다. 골목을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골목 상권을 파고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명분은 소비자들의 편익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편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딱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들의 몰락이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점인 것을 알기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 서민경제를 죽이는 것이 자신이 살 대지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소상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은 자신의 편리함도 포기하며 기업형 슈퍼마켓을 저지하려고 나선 주민들을 통해서 모두가 살 길은 상생이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인천 강화해역에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 환경 피해 등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표명되고 있지만 사업 주최 측은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강화 조력발전 사업 인사이드가 취재해봤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국 곳곳에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성장기업들을 통해서 저탄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발표한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이다. 정부가 발표한 조력 발전 추진 프로젝트 후보지는 모두 서해안에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의 서해안이 가장 최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허에도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화조력, 기타 등등의 현재 검토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발전소를 시작으로 대규모의 조력 발전소들이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시공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 하지만 계획 중인 강화와 인천만 조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2004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화 조력 발전소. 국내에서 건설되는 첫 번째 조력 발전소다. 그리고 4달 즈음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화 조력발전소. 인천시와 강화군청, 한국중부발전, 그리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 강화 조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에는 섬과 섬을 막는 약 7,700m 길이의 방조제와 조력발전이 건설될 계획이다. 댐을 막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넣게 됩니다. 뭐 수문이든지 발전 구조물이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넣고 이제 조속 간만의 차에 의해서 조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낙차를 만들게 되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해수면의 수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 강화 조력 발전. 우리에겐 아직도 생소하기만 한 조력발전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규칙적인 게 조석현상입니다. 조력도 똑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10년 후 오늘 이 시간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한 1호기가 2메가급, 뭐 큰 게 5메가급인데 조력은 이제 대규모로 그러니까 파령 이 강화 조력만 해도 84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육상 풍력이 일반적인 게 2메가급입니다. 2메가급으로 따지면 420개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강화 조력 발전소에서 예측 가능한 전력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 28만 2천 가구면 요 자체로 4인 가족이니까 곱하기 4 하면 한 100만 명쯤 되니까 부천쯤 되지 않을까요? 부천이요? 그렇겠네요.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발전용량이 많은 겁니까? 아, 일반 화력발전소보다는 안 큰 거예요. 하지만 조력발전이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2005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고,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조력발전 건설 계획을 세웠다. 화석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빙하가 감소가 되고 가뭄, 폭염, 각종 재앙이 현재 많이 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앞으로 필수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강화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청정사업이 그 해당 지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화조력은 당장의 그 해양에 있어서의 환경 피해가 나타날 거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갯벌이라고 했다. 가장 큰 거는 이거는 이 많은 갯벌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방조제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파괴된 갯벌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복구되기 힘들다는 거죠. 인공 장벽이 들어선다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강화 남단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었다. 강화도 갯벌은 그 우리나라의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 1,500만 그 시민들이 생활하고 버려지는 그런 오폐수들이 강화 갯벌을 통과하면서 정화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갯벌에는 그 한 400여 종 이상의 그 해양 저소속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 수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그 상위 그 철새들에게도 중요한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갯벌이다 볼 수 있죠. 생태계가 살아있는 강화 갯벌은 현재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대 시설물에 들어서고 사람이 간섭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새들도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떠나야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서해안에는 많은 간척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철새들이 만조됐을 때는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바다를 지켜온 갯벌. 그렇게 8,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 전 세계적으로 약 2,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다. 이곳 강화 갯벌은 저어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중요 서식지 중에 하나다. 또 하나의 멸종 위기종 노랑부리 백로도 이곳을 찾는 귀중한 손님 중에 하나다. 다양한 먹잇감이 풍부한 강화 갯벌은 멸종 위기의 철새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돼주고 있다. 저새 같은 경우에는 분포역이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아주 전 세계적 기괴한 조류입니다. 개체군 크기가 대체로 한 최대 한 2,000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마리 중에서 대부분이 인천시에 속하는 서해안 무인도에 번식을 하고 먹이를 강화도 갯벌, 시아오 이런 데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이 종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국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죠.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인공장벽이 들어선다면 물길이 바뀌고 갯벌은 오염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강화 갯벌 센터. 강화 갯벌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방학 되면 늘 학생들로 북적인다. 월동을 하기 위해서 저 오수 있는 개들의 발. 넓게 펼쳐진 갯벌 중 체험장으로 허가된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 보고 느낀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돌을 자기가 찜한 자리에서
돌을 한번 들춰볼까? 그럼 아마 개가 나올 거야. 그 나오는 개 이름이 풀개야. 개 두 마리나. 이거야? 그러면? 세 마리야. 나왔어. 내는 없잖아. 지역 주민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모래질이 너무 많이 쌓였어.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많이 변화했어.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선 그냥 사람의 손길이 좀 안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갯벌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되게 해밖에 안 끼치는 것 같고 왠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아름다운 이 갯벌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너, 너의 피하게 잡아야 되지 않아? 너 아까 만져서 무서웠던 거야. 그렇다면 인천시 측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 해상에 구조물이 들어갈 때는 전혀 뭐 유석의 변동이 없다든가 그 뻘의 변동이 없다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검토될 사항이 각종 그 전문가 그다음에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그 뻘의 변화가 최소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걸 수렴해서 뻘의 변화라든가 저어세 서식지 변화든가 등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갯벌에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변화는 예측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녹색 성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저감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 성장의 핵심인 이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핵심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일단 뻘의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환경적으로 이제 워낙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류의 움직임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정말 치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갯벌을 매립했을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에서 100길로 10여 분 거리인 성모도 강화 조력발전 예정지인 이곳에서 만난 어민들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획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죠. 주로 뭐를 지금 잡으셨었어요? 여기 지금 강화가 나오는 거예요. 봄에 병어, 밴댕이, 꽃게. 근데 지금 그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작년 대비 올해는 한 10분. 전종화 씨는 이 직업을 이제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날에 그 쌓였다 쌓이는 거지 침전돼가지고 아직 높아졌다고. 만약에 바닥 1로 봤을 때 0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높았다고. 높이 쌓였으니까 벌이 높아졌어요. 네, 다른 거 서식했던 거 없어진 거지 잠깐만. 생태가 변화가 오는 거야. 인천 공항이 들어서면서 어획량은 눈에 띄게 줄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열대성 어종들이 생겨났다. 수온의 변화 때문에 살 길이 막힌 어민들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1994년 완공된 시화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2km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만든 시화호는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이후 오염된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조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됐다. 시화호 같은 경우는 기왕에 진짜 우리가 실수고 대단히 재앙이었지만 90년대 초에 방조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방조제를 허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왕에 있는 해수유통하는 관문에다가 조력발전소를 만들자. 그러면 해수유통하면서 수질 문제도 개선되고 도리어 전기까지 확보할 수 있고 뭐 꼭 먹고 안 먹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추진되는 조력발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강화만의 조력 발전소를 짓는 일은 제2의 죽음의 호수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규모 또한 문제라고 했다. 현재 건설 예정인 강화 조력 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인 랑스 발전소보다 약 3배 가량이 더 큰 규모다. 대규모로 건설하는 강화 조력의 경우 발전을 하기 위해 터빈을 돌려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 때문에 바다 쪽에 발전소를 짓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전력이 부족한 서울로 올려보내기 위해 끝도 없는 송전탑을 만들어야 한다. 큰 규모로 만들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송전탑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모아 에너지원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제 원거리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 에너지원으로서는 CO2가 발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송전탑 문제라든가 또 원거리 수송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력발전소 예정지인 교동도의 주민들은 조력발전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강화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교동도의 어민들을 만나봤다. 매일 그래도 이게 내 생계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배가 잘 있나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살펴보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놈의 바다가 좀 어떻게 변해서 고기 좀 안 잡히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대방이 쌓이고 예. 또 이제 완전히 그 이쪽 그 업 자체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업을 못 하시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못 하게 되면 뭐 진짜 충분한 보상이라도 받아서 뭐 딴 사업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뭐 지금. 조력발전소가 지어진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어업 종사자는 교동도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 주로 많이 뭐 농사를 많이 지세요? 이게 표. 예. 이제 여기 이 교동면 자체도 이 운내리는 동네는 밭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이제 옥수수 많이 심고 고구마 많이 심고 예. 이제 콩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주로 많이 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바다가 맥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민들이 좀 불편해갔지. 강화 조력 발전 예정지인 성모도도 사정은 비슷했다. 대다수가 논농사를 짓는다는 마을 주민들은 조력발전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내가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 그냥 빨리 돼야 되는데 그냥 맨날 늦어지네. 뭐 말만 그러고. 아, 그거에 두름으로써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조력발전소 생기는 거랑 교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발이 나주니까. 발이 나주니까. 발이 나주니까? 이 섬에 대해서 불편한 게 많아요. 섬에 살면서 제일 힘드신 게 어떤 거예요? 교통순환이죠, 뭐. 교통. 밤에 아파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고모가 그래서 죽었어요.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조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반겨했다. 찬성이지, 뭘 어떻게 여기서 하는 사람. 아. 우선 편안하지. 예, 교통이요? 교통이. 예. 아침 먹고 인천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그래도 되잖아요. 조력발전소만 들어선다면 내륙과 섬을 잇는 방조제가 세워질 것이고 늦은 시각 마지막 배 시간에 쫓겨오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육지와의 다리 역할은 꼭 조력발전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화군 인화리에서 교동면 봉소리를 연결하는 2.3km의 교동대교가 건설 중이다. 강화하고 교동하고 연육교 사업이 그 통과가 돼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강화조력이 딱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추진했던 게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류. 연육교가요? 왜냐하면 강화조력이 되면 그냥 연육이 돼버리니까 이중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됐습니다. 그게 연육교 사업이. 강화도랑 교동도 지금 연육교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는 강화조를 만들면 연육교 두 개가 됩니다. 강화 교동 주민의 새 발이 되어줄 교동대교는 9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15년 완공 예정인 강화 조력 발전소와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닐까. 교동대교뿐 아니라 강화와 성모도를 잇는 연육교도 건설 확정됐다. 이중으로 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 해당 지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확정은 됐어도 일단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이제 그 안으로 확정됐다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세워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연육교는 따로 생기고 또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조력발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저기가 달라요. 우리 교동 연육교 하더라도 그 밑으로 다 우리가 지금 저 조력발전소 네. 또 그거 연결돼서 이제 그 발전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 어떤 저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 갯벌. 과거에는 인천시나 강화군에서도 이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조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투자 대비 많은 수익성을 보는 사업은 아니다. 정말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라면 조력발전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보는 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나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LNG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LNG 화력발전은 CO2도 나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다른 환경 파괴 생기겠죠. 또 송전탄 문제 생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갯벌이 망가지고 하는 것들과 그것은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존 가치가 높은 강화 갯벌에서 환경 파괴 위험성을 안고 시작하는 조력 발전 사업. 더욱이 다른 발전소에 비교해 투자 비용은 많고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사업 주체 측은 달랐다. 강화군의 그 교동도와 성모서검도 본도를 연결시키는 그 강화조력 발전소가 출시가 되면은 강화구 도서 지역 내에 많은 관광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것 같고요. 그걸로서 낙후되어 있는 강화 도서 지역에 관광객이 아무래도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에 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7년 대우건설이 조사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관광 수익에 대한 기대는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강화도와 인근 섬들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며 조력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수익을 약 81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력발전소와 연계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주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유해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뭐 돈을 뿌리고 다닌다든가 진짜 돈을 쓰고 다닌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걸 더해서 이제 낚시 다니고 그러면은 그 수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관광 수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의 천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지 거기에 구집이 댐을 막고 하면서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또한 댐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근거리에서 산을 파괴해가지고 댐을 만드는 돌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강화에 한 산을 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관광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던 시화방조제. 6년 반에 걸친 대규모 간척사업 뒤 시화방조제 부근에는 헐벗은 산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화 조력 발전소의 경우는 어떨지 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토치장 계획이요. 토치장 계획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계획,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강화도 강화권 내 석산 현황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석산이나 이런 걸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발 시 뭐 신규는 어디서 신규 석산 개발 후보지는 뭐 여기 화도면 장활이나 또 내가면 횡청리나 뭐 삼산면 할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지역들이 다 강화도 내에 있는 겁니까? 이거 강화군 내에 있는 거죠. 아. 예, 예. 환경을 위해 시작했다는 사업. 하지만 이면에는 또 하나의 환경 파괴가 예측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조력 발전소는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히는 걸까? 인천시나 지자체는 이로 인해서 다른 형태, 에너지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제 효과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예, 관광이나 또는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 쪽에 염두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은 앞으로 있을 의무 할당량, 그러니까 RPS 제도를 앞두고 이제 그 양을 채우는 것에 좀 많이 착목하고 있으면서. RPS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탓에 시행하지 못하는 소규모 발전사들을 위해 정부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산된 전력을 기존의 어떤 시장 가격으로 만약에 사주게 되면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이제 소비자 가격하고 전력을 정말 생산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비용하고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RPS 전 단계인 RPA 제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RPA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포트폴리오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발전 사업자하고 정부가 협약을 맺어서 이 발전 사업자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규모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정부와 협약을 맺는 거예요. 정부는 생산된 전력을 기준 가격제, 고정 가격제 기반에서 사줌으로써 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발전 자회사들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의 RPA 제도가 정착되면 강제성을 띠는 RPS 제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전혀 그런 걸 많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태양광 발전이니 풍력 발전이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그거가 좀 10%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크게 맞출 수 있는 게 고민형이 나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천이라든 조수간만의 차가 높기 때문에 조력발전이라는 걸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조력발전 건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훗날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이름하에 시작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기록된다면 앞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은 곳으로 밀려들 수많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장 2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탄소 거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력발전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5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55년 이후에도 계속 발전소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회복하기 위해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 번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그만큼 그것이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비해서는 대규모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를 초기 단계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되돌이키기 힘든 그런 환경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문제점이 드러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화 조력 발전 사업. 에너지 효율성과 절약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현재 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도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적 피해에 대한 분석, 경제성, 그리고 전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정한 갯벌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철새들에게 낙원이 되고 있는 강화 갯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OBS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